자, 이제 모기와의 전쟁을 펼칠 시기가 돌아왔죠. 이때 주부를 부르는 손길! 이거 한번 사용해보세요. 이게 뭔데요? 이거 아이스팩으로 만든 모기 기피제예요. 괜찮죠? 네. 우선 아이스팩 모서리를 가위로 자르고 내용물을 용기에 덥니다. 모기가 싫어하는 레몬글라스 오일 넣어주고요. 색깔만 이렇게 살짝 더 입혀주면 끝나는데 모기가 냄새 때문에 정말 질색을 한대요. 오일만 바꿔주면 방향제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우, 냄새 좋다. 아이스팩 주성분의 이제 고부성수지는 향 성분을 오래 이제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사용이 가능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향의 오일과 물을 섞어 보충하면 재사용이 가능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아우, 배 아파.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찬바람 많이 쐬서 그래. 이거. 아이스팩은 핫팩처럼 만들 수 있어요. 들으셨어요? 아이스팩이 핫팩으로요? 핫팩이 된대요. 아이스팩을 전자레인지에 돌린다고요? 아, 그러니까요. 가능할까요?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앞뒷면으로 각각 2분 정도만 돌려주는데요. 누르면 핫팩이 된대요. 이때 꺼낼 때는 뜨거우니까 수건으로 감싸서 꺼내셔야 돼요. 아이스팩이 핫팩이 된다? 대박. 계속 대봅니다. 진짜 따뜻해지네. 오랜 시간 아이스팩을 데울 경우 팩이 녹거나 터질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오래 데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조심하긴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2분만. 요즘 집에서도 이제 더워지죠. 예. 자기야, 에어컨 좀 키자, 좀. 전기세 걸는데 참아. 참아. 어떻게 똑같지? 이때 나타난 것! 선풍기 왜 빡세요? 이 안에 아이스팩을 넣어서 1인용 에어컨을 만들었어요. 먼저 실로 선풍기 팬의 길이를 재주고요. 길이를 잰 실로 박스에 원을 그립니다. 이거 애들하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을 따라서 칼로 잘라주고 이렇게 자른 박스를 선풍기에 씌워주고 그 안에다 아이스팩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능 만점인 에어컨 선풍기가 완성이 됩니다. 이거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죠. 돌립니다, 돌립니다. 어때요? 시원해. 와. 시원해.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죠? 온도를 측정을 해봤는데 일반 선풍기는 1.1도가 내려갔고요. 아이스팩을 이용한 선풍기는 더 빠른 시간에 1.8도가 내려갔습니다. 이상은 아이스팩이 녹으면서 생기는 물기가 모터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올려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스팩과 함께 시원하게 보내세요.